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 가수 성창식이 부르는 밤눈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어떤 남성 소설가는 전방부대에 근무할 때 밤새 이 노래를 되풀이해서 들은 적도 있다고 하더군요. 밤눈, 밤에 내렸던 눈, 밤에 내리는 눈, 밤눈. 혹시 이 노래 아세요? 저도 마음이 울적할 때면 이 노래를 듣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듣기도 하는데요.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에 눈이 내리네. 소리도 없이. 자, 이 소리도 없이 내린다고 해놓고 그 다음 구절에 바로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노래하니까요. 그 구절을 말씀드릴게요. 가만히 눈 감고 귀 기울이면 까마득히 먼 데서 눈 맞는 소리. 흰 벌판 언덕에 눈 쌓이는 소리. 이 가수 성창식은 눈 맞는 소리, 눈 쌓이는 소리가 까마득히 먼 데서 들린다고 했습니다. 에이, 뭐,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하고 핀잔을 주고 싶으신지요? 하긴 그렇습니다. 아, 밤새 내리는 눈은 소리 없이 쌓인다고 해왔고,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런데 엊그제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캐시 캠퍼라는 사람이 글을 쓰고, 캐나드 박 이란 사람이 그림을 그린 눈이 들려주는 10가지 소리라는 책입니다. 길벗 어린이란 출판사에서 나왔으니 아마 어린이 읽으라고 만든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책에서 사실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뭐, 어른은 읽지 말라는 책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눈이 들려주는 10가지 소리를 하나씩 따라가 보실까요? 이 밤새 내린 눈이 온 마을을 하얗게 뒤덮은 아침, 이 주인공 리나 소녀는 할머니를 만나러 갑니다. 네, 맞습니다. 아, 그때 눈 밟는 소리가 납니다. 뽀드득. 뽀드득. 그리고 눈 치우는 넋가래 소리도 빼놓을 수가 없지요. 장갑 낀 손으로 눈사람 머리를 두드리는 소리도 납니다. 탁, 커다란 삽으로 길 위에 쌓인 눈을 퍼내는 소리, 그리고 톡톡톡 하고 눈을 뭉치는 소리도 들리지요. 그런데 우리 주인공이 여기까지 발견한 눈이 들려주는 소리는 모두 9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인공은 이 마지막 10번째 눈이 들려주는 소리를 어디서 발견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눈이 들려주는 10번째 소리는 완벽한 고요함입니다. 할머니는 눈이 잘 보이지 않으셔서 앞을 사실은 분간하실 수 없는데도요, 간밤에 이 눈이 내린 사실을 어김없이 알고 계세요. 그날 아침 온 세상이 너무도 조용하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눈이 내렸다는 뜻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와 소녀는 창가에 나란히 서서 이 눈이 내린 날 잠잠한 풍경 속에 귀를 기울입니다. 밤새 내린 눈이 들려주는 고요함. 아무나 들을 수 없는 소리. 서로 전기가 흐르듯 손을 꼭 잡은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할 때만 들리는 천상의 소리. 그 소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허용되는 고요함이라고
이란 소리였던 것이지요. 고요한 밤이 왜 거룩한 밤인 것인지, 그걸 아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눈이 들려주는 고요함의 소리. 그때 아기는 새근새근 잘도 잠을 자는 것이고요. 우리도 아기 천사처럼 깨끗한 영혼을 간직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눈 맞는 소리, 눈 쌓이는 소리, 가까이에서는 들리지 않고 까마득히 먼 데서 들리는 것이라고 가수 송창식은 노래 밤눈에서 읊조리고 있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눈에서 소리만 나는 줄 아세요? 눈에서 눈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눈 냄새가 납니다. 타샤 튀더라고, 왜 미국을 대표하는 동화작가 혹시 기억나세요? 30만 평 대지에 천국 같은 정원을 일군 정원사이기도 했던 타샤 튜더 할머니, 십수년 전에 92살을 일기로 세상을 뜨셨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첫눈은 어찌나 흥분되는지 많이 올수록 더 좋다. 첫눈이 내리면 크리스마스와 겨울에 할 수 있는 근사한 일들이 쭉 떠오른다. 난 언제나 폭설이 내리기 전에 냄새를 맡는다. 대기 중에 눈송이 냄새가 분무형이 되어 있다. 네, 그렇습니다. 나란 일에 바쁜 나으리들은 결코 들을 수 없을 것 같은 눈 내리는 소리, 눈 쌓이는 소리, 그리고 정사에 바쁘신 대통령님 같은 분은 결코 들을 수 없을 것 같은 눈이 들려주는 소리, 고요함의 소리. 그리고 그런 분들은 절대 맡을 수 없을 것 같은 이 눈송이에 배어있는 이 눈냄새가 있다는 것을 오늘은 제가 특종 기사처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